네, 이번 시간에는 HTML과 JavaScript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그리고 설정에 대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갈 때, 그리고 서스펜디드에서 터미네이트 될 때, 그리고 터미네이트 됐다 다시 실행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에 이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패키지 이 템플릿 파일에는 사용자의 어떤 내비게이션이 어떤 아이템 하나 보고 있으면 그 아이템에 대한 히스토리를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스펜드 모드로 들어갈 때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앱이 실행됐을 때그 데이터를 불러서 쓰게 하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PLM에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터미네이트 모드로 들어갈 때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 터미네이트드 될 때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도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서스펜드 모드로 들어갈 때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미리 이제 터미네이트 될 거를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 부분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 폴더 밑에 default.js 파일을 열면은요. 이 코드 중에 app.onCheckpoint의 함수를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스펜디드 모드로 바뀌거나 이럴 때그 내용을 해주는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앱의 세션 스테이트의 히스토리 밑에 앱 내비 히스토리를 저장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히스토리에 대한 그 내용을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 앱에서 관리하는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앱을 다시 실행을 하거나 뭐그 서치를 통해서 활성화됐을 때뭐 이럴 때 앱이 어쨌든 활성화될 때이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내비 히스토리를 다시 그이 히스토리로 지정을 해서 그 페이지로 보여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이 템플릿에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 볼 텐데요. 서스펜드 모드 테스트를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나 클릭을 해서 저먼 미트볼을 하나 클릭을 해서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보고 있다고 치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다른 앱으로 전환을 해서 서스펜디드 모드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일시 중단, 서스펜드를 실행을 하면 앱이 일시 중단이 되는 거고요. 다시 너무 이제 다른 앱 잠깐 있고 다른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면 앱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은 그 페이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 다시 이제 완전히 앱을 다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저번 페이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PLM 기능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설정 부분에 대한 코드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onSettings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히스토리를 불러오는 이 부분 앞에다가 app.onSettings 펑션 이 이렇게 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그 이벤트 파라미터에다가 디테일즈 밑에 어플리케이션 커맨즈 어플리케이션 커맨즈에 이렇게 이 세팅 메뉴에다가 보여줄 커맨드들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밑에다가 about 이건 이제 실제 커맨드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일단 간단하게 보면 요걸 빼고 일단은 먼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미션 만 있죠, 메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커맨드를 추가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고요. About 메뉴를 일단 먼저 구현을 해볼 겁니다. 일단 중단을 하고요. 시뮬레이터 화면 너무 작으니까 로컬 컴퓨터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다시 아까 작업했던 세팅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커맨드를 추가하고, About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추가한 다음에, 이 About을 눌렀을 때 보여질 페이지 밑에, About.html. 를 한번 이따가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미리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그 페이지의 타이틀 영역에 보여줄 부분은 about이라고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페이지를 실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페이지 밑에 about 폴더 밑에 about.html이니까 pages에다가 추가해서 새 폴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다시 새 항목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페이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이고요. 여기다 about이라고 이름을 줘서 about 밑에 CSS, HTML, JavaScript가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오브젝트를 만들게 했는데 실제로 UI를 그 뭐랄까요? 생성해주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 WinJS의 UI settings flyout, 그러니까 flyout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opulate settings 해서 이 이벤트 지금 정의한 걸 가지고 그 flyout 부분을 그 UI를 생성하는 것까지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누르면 about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bout을 누르면 그 페이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페이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about에 대한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about의 그 세팅에다가 그 메뉴를 추가하는 것만 일단 본 거고요. about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수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페이지의 이제 내용이 보면은 그 about fragment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그냥 완전히 지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flyout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div,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about data min control. 예, 지금 flyout을 이용할 거죠. 그래서 min.js의 UI에 settings flyout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에 예, 버그, 저기, 오타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데에 뭐 s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width 값을 narrow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은 flyout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를 닫고 그 밑에다가는 이제 뭐 그 컨텐츠들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ettings pane에다가 div class min label을 하나 추가하고 버튼에 onclick. 지금 이거는 그 이 세팅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세팅에서 뒤로 돌아가니까 about 메뉴에서 다시 백을 할 때 그 버튼 부분이죠. 그래서 UI에 setting things fly out show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show 하고 class는 min의 백 버튼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부분이 실제 그 백버튼 옆에 있는 이름 세팅 타이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벨 영역이 밑에 이제 맨 위에 라벨 영역이 있고 그 밑에 컨텐츠가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 영역에다가 article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settings conten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h2 contours 4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위쪽이 조금 더 크게 버전 해서 쿡북 제목과 트라이얼 버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 텍스트 컨텐츠들을 넣어서 그 about 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팅에 about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CSS가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이랑 그 라벨이랑 다 붙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CSS 파일 작업을 좀 통해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CSS에 있는 내용들, 예, 밑에다가 settings, settings pane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settings pane에
마진 값은 36픽셀. 그다음에 마진 레프트는 48픽셀. 엔터가 많이 나네요, 오늘. 세팅즈 타이틀. 마진 레프트 36픽셀. 세팅즈 타이틀은 이제 그 버튼 옆에 있는 이름, 어바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튼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마 그 이렇게 하는 것 거고요. 그다음 세팅즈 컨텐츠 해서 마진 탑 컨텐츠 영역도 위쪽에 여백을 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가 아니죠. 세팅 어바웃 하면 위치가 제대로 잡혀서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어바웃 페이지는 간단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한 설정을 할수 있는 프리퍼런스 페이지를 하나 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디폴트 JS 파일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프리퍼런스 부분을 좀 추가를 해 줄게요. 지금 어바웃 커맨드에 대한 부분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콤마 해서 프리퍼런스 시즈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보낼 URL은 페이지즈 밑에 페이지즈 밑에 프리퍼런시즈 밑에 프리퍼런시즈.html 그리고 HTML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당연히 프리퍼런시즈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레이트 세팅즈를 해서 다시 이 항목이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프리퍼런시즈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에 다시 새 폴더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프리퍼런시즈 여기에다가 다시 추가 새 항목 태그 페이지 컨트롤에 프리퍼런시즈 좀 오타 나지 않도록 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퍼런시즈 하고 추가. 프리퍼런시즈에 대한 그 CSS, HTML,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그 HTML 컨텐츠 영역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프리퍼런시즈 프라그먼트 영역에 있는 이 내용을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뭐이 내용은 앞서 보였던 그 어바웃 페이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바웃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리퍼런시즈 그 어바웃의 요 영역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그 프리퍼런시즈 밑에 바디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할 부분들, 뭐 어바웃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요. 플라이아웃도 그대로 사용하라고, 옵션은 뭐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 페인 그대로 사용하고, 윈 라벨 밑에 백버튼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팅 타이틀, 여기만 프리퍼런시즈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팅 컨텐츠 밑에, 여기 이제 이 영역만 데이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뭘할 거냐면, 간단한 그 토글 스위치를 넣어서 그, 뭔가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V 태그를 이용해서 아이디는 remember라고 하고 이 설정 값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주는 거고요. 데이터 윈의 컨트롤. 이 컨트롤은 이제 토글 스위치 컨트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UI 컨트롤 쭉 있는 것들 중에 토글 스위치를 여기다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옵션 값으로 타이틀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where I was.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저장을 하는 옵션을. 요거는 이제 그 거기에 옵션 그 토글 스위치 옆에 보여지는 타이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토글 스위치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고 그 이름이 Remember라고 해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세팅에 프리퍼런시즈 누르면 여기 이제 토글 스위치 하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스타일이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Remember where I was라고 해서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CSS 파일을 열어서 프리퍼런시즈 CSS 파일을 열고 이 밑에다가
마찬가지로 컨텐츠 추가해주면 되는데, 아까 사용했던 about CSS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preferences에다가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결과 확인해 볼까요? preferences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설정한 이 값에 따라서 동작을 하도록 하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거 켜도 다음에 껐다 키면 그 설정 값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preferences.js 파일, 그 preferences.js 파일을 여시고 여기에서 이 값을 저장을 하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application data라는 스토리지를 이용할 거예요.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윈도우즈의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와서 이 밑에 있는 로밍 세팅을 이용을 할 거고요. 네, 지금 그 추가한 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위치의 설정을 저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preference.js 파일에서 ready 펑션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페이지가 처음 초기화 됐을 때 그 토글 스위치 오브젝트가 이제 딱 설정이 됐을 때 실행되는 코드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글 변수를 이용해서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 코드 셀렉터를 해서 아까 만들었던 remember 오브젝트를 ID를 가져와서 윈 컨트롤 그 오브젝트를 가져오고요. 그럼 윈 컨트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하고요. 네, 바 리멤버 그 리멤버가 설정이 됐는지 여부를 값을 가져오는데 이걸 어디서 갖고 오냐면 방금 위에서 작성한 이 앱 데이터의 current roaming setting. 예, 이 로밍 세팅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로밍 세팅은 이제 뭐냐면 클라우드의 설정을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PC에서 접근했을 때도 그 설정이 유지가 되도록 같은 앱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 로밍 세팅에다가 저장을 values 밑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 사용자의 그 로밍 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에 따라서 그 저장 공간이 이제 스카이드라이브에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그 로컬 컴퓨터에다 저장한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리멤버의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리멤버 값을 보면 멤버가 false겠죠. 그래서 리멤버가 내용이 없으면 false 값을 지정을 하게 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멤버 값이 있으면 그냥 리멤버 값을 넣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멤버 값을 갖다가 토글 버튼의 그 체크드 값을 리멤버로 해서 리멤버 값이 있으면 체크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토글 버튼을 만약에 사용자가 누르거나 뭐 취소했거나 그러면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체인지 됐을 때 함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글 됐을 때에는 앱데이터 커런트 아까 뭐였죠? 그 로밍, 예, 로밍 세팅즈 밑에 values의 remember에다가 예, 지금 이 토글이겠죠? 토글의 윈 컨트롤 실제로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게 true일 거고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 값을 remember에다가 저장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열고 preference에서 true를 하고 다시 앱을 종료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원래는 이제 false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preference를 했을 때 true로 보여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설정 저장을 하는 부분, 그 로밍 세팅을 이용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로밍 세팅 내용이 뭐죠? 내용이 이제 그 내가 최근에 어디 있었는지, where I was,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처리를 했던 그 default.js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앱 데이터 그 WinJS의 윈도우즈죠. 윈도우즈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예, 변수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티베이티드 된 시점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액티베이트 코드 밑에 바로 그 이 액티베이트 타입이 런치, 그러니까 앱이 딱 실행되는 시점에 그 앱을 그 스테이트를 복구하고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줄 거고요. 여기다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일단 리멤버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리멤버는 앱 데이터의 커런트의 로밍 세팅즈 그리고 밸류즈 해서 리멤버 값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리멤버 값이 만약에 없으면 리멤버에 펄스를 넣고 아니면 리멤버 값을 그대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멤버 값에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리멤버가 true면 이번에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비게이션 히스토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저장된 그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래서 로밍 세팅에서 마찬가지로 values의 히스토리를 가져와서 만약 히스토리가 없으면 없지 않으면 그러니까 없지 않으면 그 어떤 히스토리가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히스토리에 맞춰서 undefined가 아니면 그 히스토리에 맞춰서 그 페이지 내비게이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의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불러온 히스토리의 내용 그러니까 리멤버 옵션이 커져 있으면 최근의 히스토리를 그대로 해서 앱이 실행됐을 때 그 히스토리로 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히스토리 밸류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어디선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어디서 저장해야 될까요? 그 onCheckPoint라고 하는 함수가 이 이벤트 핸들러가 그 앱이 서스펜디드 모드로 되거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멤버 함수를 가져와야 돼요.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복사를 해서 리멤버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if 리멤버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앱 데이터의 커런트의 로밍 세팅즈에다가 밸류즈의 이 히스토리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히스토리는 지금 내비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값이 스트링 값이 아니기 때문에 JSON의 스트링 파일 명령을 이용해서 이걸 문자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내용을 스트링 파일에서 그 결과를 밸류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 앱이 실행이 됐을 때 이 값을 체크를 해서 히스토리 밸류를 가져와서 히스토리로 찾아서 그걸 다시 내비 히스토리에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토리에 대한 구현이 끝났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아까 PLM일 때는 앱이 서스펜디드 갔다가 터미네이트 됐을 때에 대한 처리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그 직접 종료를 했을 때도 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예, 지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종료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됐을까요? 네, 지금 오류가 났는데요. 그 오류 난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까 저희가 작업할 때 default.js 파일인데요. 지금 그 오류 난 부분이 보면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의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집히는 부분이 이 default.js에 히스토리를 넣어주는 요 부분인데 예, 그 지금 우리가 히스토리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이 결과 이 내비 히스토리라는 거는 그 스트링이 아니라 그 오브젝트인 거죠. 그래서 한번 스트링으로 만들었던 애를 다시 JSON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JSON 다시 parse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스트링으로 저장된 이 문자열을 그 JSON 형태로 바꿔서 다시 내비 히스토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원격으로 되어 있는데 로컬로 해서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레그 오브 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번에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터미네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 디버깅 중지를 누르면 이게 터미네이트 된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몇 초 뒤에 프로젝트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종료한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 아까 그 제가 선택한 메뉴를 이렇게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좀 구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에 저장을 하고 로밍 세팅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히스토리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설정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개발자가 보기에도 별로 재미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기능이지만 뭐 자기가 작업하던 파일이 유지된다든지 그 화면 내용이 그 저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에도 꼭 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하고 설정 같은 부분들 잘 구현하셔서 사용자들한테 아주 편리한 앱을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